예, 안녕하세요.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 유니4로요. 부사의 위치, 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서 보셔도 다,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제가 부사 위치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부사라는 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되죠. 그죠? 부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사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없어도 되는 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없어도 말이 되는 애. 요거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영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사 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없어도 되는 말을 한번 보시라고, 그죠? 일단 얘는 주어니까 없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드디어라는 말 어때요? 요게 부사예요. 없어도 되거든. 왜냐하면 난 영어의 비밀을 찾았다 하면은 말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영어의 비밀을 요거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동사니까 당연히 없으면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라는 게 부사인데, 여러분, 드디어란 말이 뭐가 있어요, 영어로? 그렇죠. Finally라는 한 단어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in the end라는 말도 우리 앞에 유닛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뭐 끝에 이런 뜻인데, 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러면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구성을 할 때는 또 역시 한마디로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주어, 서술어 나눠야지. 그죠? 어디서 나눠야 돼? 딱 나눠야 되죠? 그래서 I. 됐죠? 그 다음에 어쨌다고? 찾았다. 그죠? 찾았다 영어로 뭐야? found. 제가 이렇게 좀 띄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I found 하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뭘 찾았어요? 영어를 찾은 거야? 비밀을 찾은 거야? 비밀이죠. 근데 그냥 비밀을 찾은 거예요? 그 비밀, 나그 비밀, 그 놈을 찾아냈어. 이런 뜻이야.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the secret. 이렇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의 비밀이에요? 영어의 비밀이니까 of English. 됐어요. 이렇게 해놨더니 이제 중요한 건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찾았다. 뭘 찾았냐? 영어의 비밀을 찾았다. 됐거든. 근데 이제 얘가 어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 드디어라는 말이 요두 가지로 있다고 봤는데 요거는 세 단어짜리로 좀 길죠? 그 다음에 얘는 한 단어짜리로 좀 짧아. 자, 그래서 부사를 어디다 위치시키느냐는요. 이렇게 딱 정리를 내내시면 돼요. 뭐냐면 가급적이면 친한 애랑 같이 쓴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라고. 친한 애랑 같이 쓴다. 이 친한 애란 말이요. 무슨 얘기냐? 드디어란 말이랑 친한 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디어 나란 뜻일까요? 드디어 영어일까요? 드디어 비밀일까? 드디어 찾았다일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아, 드디어란 말이 친한 애가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드디어와 찾았다가 친하니까 붙어. 플러스가 돼서 하나가 돼버려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잡히면 우리말이나 어순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한국말에서 그렇게 했으면 영어에서도 이 경우에는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finally found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거를 우리 문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은 일반 동사 앞에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물론 뭐 뭐야 빈도 부사가 그렇다 얘기하지만 예, 왜인지는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죠? 왜인지는 없고, 그냥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자, 친한 애랑 같이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finally found. 여기에 붙이시면 되고, 물론 이 finally를요, 여기다 써도 돼요. 드디어, 난 찾았어. 영어의 비밀을. 이렇게 가도 되고, 여 끝에다가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단어는 가급적이면 원래 부사는 가급적이면 친한 애랑 같이 쓰는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쓰는 게 최고로 좋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드디어 찾았습니다. 시작. I finally found. 뭘 찾았어요? The secret 뭐에? Of English. 그죠? 쭉 붙여서 시작. I finally found the secret of English.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일 좋아요. 됐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지만 여기가 최고 좋은 자리다. 없어도 되는 애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도 되는 애니까 여기 쓰든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해는 좀 생길 수 있다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세 단어짜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인디엔드란 말은 뭐냐면 끝에 가서는 이런 말이거든. 이제 뭐 끝에 가서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친한 애는 똑같이 파운드잖아요. 그래서 I in the end found.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한 단어니까 이렇게 붙였을 때한 단어에서 두 단어로 살짝 늘어났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In the end found 해서 네 단어로 늘어났다고. 이렇게 되면 영어는 아주 한마디로 짧은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표현한다라는 원칙에 조금 위배가 된다고. 영어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너무 기니까. 그냥 I found 하는 게 편하지. I finally found. 괜찮죠? 길지 않아서? 근데 I in the end found. 이건 너무 길단 말이지. 너무 긴거 싫어해요, 영어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요거를 맨 앞에다 넣든지 아니면은 문장의 맨 뒤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뜻이지만 영어로 나올 때는 I finally found the secret of English.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I found the secret of English in the end. 이렇게 끝에 가서 올 수도 있고, 이두 가지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딱 이거 외워 두셔야 돼요. 어디다? 친한 애랑 같이 쓴다. 근데 친한 애가 있어도 너무 부사 자체가 길면은 좀 뒤로, 긴 거는 영어를 자꾸 뒤로 보내니까 뒤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부사라는 게요, 영어에서는 없어도 되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사람 아니죠? 너 머리가 없으면. 맞아요? 사람의? 오늘 영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머리요! 배고파서 짜장면 시켰잖아. 머리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몸통이 없이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없지, 그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좀 이런 건좀 미안한 얘기, 영어로는 handicap이라고 그러고, 그죠? 뭔가 deform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뭐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보 이런 것들은 없으면은 안 되는 즉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 몸통, 팔다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부사는 그럼 뭐냐면, 부사는 모자 같은 거예요, 모자. 모자. 이 모자는 어때요? 없어도 사람 맞지, 그죠? 부사 없어도 영어 문장 된다고, 이거 finally 없어도 영어 문장이 돼요. 그런데 모자는 어디다 써야 돼요? 머리에다 써야지. 모자를요, 여기 신발에다가 이렇게 딱 신고 다니면은, 그거 어떻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모자를 이렇게 신에다 신고 다니면. 바보. 병에 그죠? 또라이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즉 부사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게 친한 애랑 같이 써야 되는 이유가 위치를 잘못 쓰게 되면, 즉 모자를 신발에 신고 다니는 것처럼 잘못 위치를 잡아 놓으면은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것처럼 의미가 굉장히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 위치는 중요한데 부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일단 부사 위치는 친한 애랑 같이 쓴다. 없어도 되지만 잘못 쓰면은 의미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필기해 두세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여기서 부사는 뭐죠? 예, 네, 오랫동안이 부사예요. 자, 잘 찾으시네. 자, 오랫동안이 부사야. 그래서 일단 요거 없어도 말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 We. 어떻게 했다? 살아왔다. 살아왔다란 말은 뭐예요? 5년 전, 10년 전에도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현재하고 과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제가 그랬어요. Have PP. 그래서 We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PP니까 뭘 붙일까요? lived 이렇게 붙이는 거야. have는 현재 시제잖아. we have. 그죠? 가지고 있다. 현재죠? 요거는 뭐야? 과거 시제처럼 돼 있잖아. 물론 PP형이지만. 그래서 현재 과거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살아왔을까? 서울에서 오랫동안. 이두 가지인데. 아, 여기 부사 요거 하나도 빠졌어요. 요거 빠졌어요. 우리는 살아왔다 해도 말이 된다고. 죽지 않고 살아온 거지. 요거는 장소고요. 요거는 오랫동안이니까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뭐냐면은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그래서 뭐 소방, 시간, 이유, 조건. 뭐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순서를 사실은 서울에서 그래서 in Seoul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찍으면 안 되고. 그죠? 오랫동안 그래서 for a long time. 이렇게 쓴다라고 우리 공부를 해왔어요.
오케이, 뭐 좋아요. 일단 이 단어들이 전부 다두개 이상이잖아. 단어가 세 개, 두개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친한 애랑 같이 쓰기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뒤로 다 밀린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 오랫동안이란 말이 친한 단어는 뭐죠? 살아왔다지.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얘맨 끝에 가 있으면 강조가 안 되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다 넣을 수 있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 have for a long time lived in Seoul.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쓸수 있단 말이죠. 왜? 친하니까, lived랑. 근데 이거 왜 뒤에 갔느냐? 이건 기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in Seoul 뒤에 간 이유는 얘보다 얘가 더 기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더 나아. 굳이 장소 다음에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보다는요, 중요한 순서대로, 궁금한 순서대로 그냥 나열했다 보시면 되고, in Seoul이란 말도 사실은 여기다 써도 되죠. 그죠? 문장의 맨 앞에, 어차피 없어도 되니까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In Seoul, we have lived for a long time.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친한 애는 결국은 in Seoul도 친한 애가 뭐야? 서울에서 친한 애 뭐야? 살아왔다니까. 이것도 여기다 넣어서 We have in Seoul lived for a long time. 이렇게 가셔도 괜찮단 말이죠. 서울에서 살아왔다. 영어로 in Seoul lived.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사 위치가 바뀌어요. 이 답이 여러 가지라고, 그죠? 경우의 수가. 자,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그렇죠. 제일 일반적인 건 요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사가 이렇게 두개 정도 있으면요. 하나 정도는 앞에다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for a long time we have lived in Seoul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예, 부사 위치는 결국은 얘기했지만 모자 까짓거 머리에 쓰면 제일 좋지만 사실 손에 들고 다녀도 괜찮아. 어떤 사람들은 모자 이렇게 줄 묶어갖고 뭐등 뒤에다 달고 다닐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부사 위치는 큰 영향은 없는데 문장이 틀렸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가 좀 왜곡이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교재를 다시 공부하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될 거라. 되셨죠?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